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망합니다. 네,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든 또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든 반드시 조만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서는 절대 번영할 수 없는 사람의 유형을 12가지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6가지의 사람의 유형에 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3가지의 사람의 유형에 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패가망신하고 또 일가절연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네,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은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욕설과 비속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주학에서도 이를 식신이라는 용어로 말을 합니다. 네, 식신이 저급하면 생각이 천하고 또 마음이 천하여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에서 비유를 하면 욕설과 비속어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하고 있으며 또 간혹 알고도 이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이든 절대 이 욕설은 하지 마세요. 네, 이 식신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를 하게 되면 먹는 귀신 또 먹는 신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바로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신이 먹을 것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욕설과 비속어를 쓰게 되면 귀신이 잡아먹는다는 의미, 즉 반드시 아주 불행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급한 말, 급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는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사주학에서는 상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상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맞습니다. 행동이 급하고 말이 급하면 반드시 직업을 잃거나 또 명예를 잃거나 가정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한 템포 늦게 움직이고 말하는 것을 생활화하셨고 걸음걸이 하나라도 조금 늦는 것이 낫다고 하셔서 늘 팔자걸음을 걸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를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급하다고 요리조리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신호도 막 무시하고 다니는 자동차들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차 조금 후면 저 앞 신호등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맞습니다. 인생도 그러한 거예요. 아무리 급하게 서둘러도 반드시 조금 후면 비슷한 위치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 급했던 사람이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해서 훨씬 뒤처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늘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세요. 그것이 분명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더 행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수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난폭함은 무조건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서는 살제 부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난폭함은 반드시 부모를 죽이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물론 이는 직접적인 살인의 의미보다는 부모의 명예를 잃게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난폭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보면 먼저 그 사람의 부모 욕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서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사람도 곁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어떠한 기회도 주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아니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기회마저도 뺏어버리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이 난폭하면 가문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주학에서 말하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순간이라도 이러한 여러분이 되셔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알려드린 것이니 늘 주의하셔서 행복과 번영만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